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함께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중구 오장동인데요. 2호선과 5호선 을지로 4가역 역세권에서 방 한 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시세는 약 2억 2,600만 원에서 2억 3,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중심부이니 만큼 상권과 업무단지 정말 가까울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와 호재 어떨까요? 네, 뭐 중구 오장동 그러면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을지로 4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을지로 4가역은 뭐 중구 도심 중심, 그러니까 뭐 시내는 제일 위에 길이 종로고 가운데 길이 을지로고 그 아래 길이 퇴계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을지로 그러면 이제 가장 시내 안에서도 중심권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을지로 4가역인데 여기는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니까 초역세권이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그 한 걸어서 3분 조금 더 가면은요, 2호선과 4호선과 5호선 세 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트리플 역세권인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까지도 불과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을지로 4가역 지금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그다음에 지금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에서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넘게 걸리는 이런 정말 황금 입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중구를 주목해야 되는 거 바로 이거죠. 야, 정말 땅값이 전국 1위. 네, 그렇죠. 지금 명동 쪽이죠. 1위가 지금 평당 약 한 6억 6천 정도가 공시지가가 되겠고요. 시세로 따지면 지금 시세 반영률이 한 65.1% 정도 되니까 약 한 10억. 그러니까 한 평이 10억인 시대예요, 여기는. 네, 그래서 땅값이 높은 곳에 정말 중심 상업지역 안에 지금 이것도 지금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 중심 상업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종로 대규모 업무지역, 그다음에 세운지구라는 미래가치가 있는데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을지로 사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지금 뭐 명동역이 바로 여기니까 그렇죠. 같은 이제 중구 안에 있게 되고 충무로역도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종로, 그렇죠. 종로 3가역, 종로 5가역 바로 이 지역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호선, 4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 DDP 플라자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여기 동대문 역사문화 공원역까지도 바로 도보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자, 지금 이 지역 안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로 3가에서 출발해서 종로 5가 쪽으로 해서 충무로까지 해서 을지로 4가를 거쳐가는 바로 이 빗금친 지역, 이것이 바로 세운지구라는 곳인데요. 자, 지금 세운지구는 서울 시내 안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하고 지금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하고 세운지구가 빅3다라고 할 정도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인데요. 자,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안에 강남에 들어가는 현대 글로벌 빈센터,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가는 지금 그 땅이 2만 2천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운지구는 시내 안에 있는 이 중심 상업지역에 무려 13만 2천평이나 됩니다. 6배나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을지로 사가역 쪽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예전에 없었던 그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지금 대우건설 본사하고 지금 SK 들어와 있는 바로 그 SK텔레콤 들어와 있는 바로 그 자리 트윈타워가 지금 이미 올라가 있고, 지금 서울역 쪽에서는 GTX A노선과 B노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까지 되고 있죠. 오른쪽에서는 지금 청량리 쪽에서 GTX B노선과 지금 C노선이 지금 들어오는,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으로 해서 명동으로 해서 세운지구로 해서 동대문 지금 그 DDP 플라자나 동대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지금 시내 중심권 안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세운지구인데, 그 세운지구 개발의 어떤 개발 수혜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의 핵심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땅값 1위가 바로 저희가 함께하는 중구고요. 중구 안에서 동대문과 명동 사이에 위치한 게 바로 저희가 만나보는 중구 오장동인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아무리 좋아도 일자리 보고 투자하셔야 되겠습니다. 광화문 70만 명, 동대문 15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일자리가 있는데 자, 그 안에서 1인 가구가 무려 46%로 최대치가 되는데 이 1인 가구들도 새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쪽이 10년 안쪽에 지어진 신축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종로와 중국 중심 업무 지구 안에 있는 그런 소형이면서 그다음에 신축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것도 3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히 그런 도시형 생활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이요. 1인 가구가 뭐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되는데 신축은 거의 없다고 하셔서요. 저희가 중구 오장동에서 원룸 도시형 생활 주택을 신축으로 찾아본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쪽 지역에 경희궁 자이 4단지라는 그 원베드룸 아파트 한 채가요. 무려 8억 5천이나 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들어가기 어렵겠죠. 자, 그렇지만 정말 기회가 있는 게 2억 2,600에서 2억 3,600 정도 사이다 보니까 전세가 1억 9천에서 2억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을지로 사가역에서 도보 5분 안쪽 중심 상업 지역에 신축 도시형 생활 주택을 2,600에서 3,600만 원 사이,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로 내가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새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